안녕하세요. 원컵 대표 최수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부의 창출의 근원적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측면으로서의 수익성 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물 자산의 안정성 측면으로서의 부의 창출이 가능한 자산의 역할을 해왔었고요. 근데 문제는 모든 일반 투자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상품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상품일수록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자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 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측하는 이런 모형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더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원컵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이라는 게 우선은 좀 사이즈가 크고 큰 자본, 그러니까 큰 돈을 들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수익성이 높고 우량 자산일수록 많은 돈이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데, 일반 투자자들이나 일반 고객들은 사실 그렇게 큰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각 투자 방식으로 좀 나누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추어서 작은 자본과 작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그 조각 투자 시장 중에 부동산을 지금 플레이하는 업체와 기업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TO라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스가 규제에 아직 영역에 있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혁신 지정 사업으로 통과된 기업들만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내년 24년도에 정부에서 제도권화에 들면서 STO 시장이 좀더 확대돼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투자를 역으로 하는 부분이 규제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블록체인이나 AI 기술이 프롭테크의 투자 영역을 확대하면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게 하는 시대를 저희는 점점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기술 중에 하나가 STO 시장인 것이고, STO 라이센스가 이제 국가별로 취득을 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저희는 초반부터 이런 STO 라이센스를 글로벌로도 이제 취득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의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스타트업으로서 좀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추후에 국경의 경계와 접근성을 낮추는 그런 속도를 빨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화두 중에 하나가 지역 재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익부와 이제 빈익빈의 그런 양극화도 있지만,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또 되는 지역에 이제 쏠려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낙후되는 데는 끊임없이 낙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관이나 이제 지자체랑 좀 협력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공간의 지역 재생과 그 로컬 지역의 이코노미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커뮤니티 그로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넣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쪽에 이제 투자자나 IR 피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니즈는 이제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좀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투자자는 좀더 가치 소비, 자기가 좀더 가치 있는 것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원컵 역시 그 투자자에게 수익률 외에도 사회적 가치 투자를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ESG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원컵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배경이, 한국에서 프롭테크 기업으로 출발하지만 이제 글로벌 프로핀테크로 가는 여정을 갈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STO의 또 시장이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도 지금 맞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런 모든 STO 서비스를 글로벌로 연결하고, 이 STO 펀딩을 통해
글로벌 도시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비전과 미션으로 강한 원팀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믿는 거는 이런 위대한 팀은 큰 임팩트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저희 역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요. 당사의 여정은 이제 하나의 스타트업의 발전이 아닌 사회 발전과 상생, 그리고 기여가 될 수 있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도 그 경기도 새싹 기업에 뽑혀서 이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제공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테크 분야에서는 그 다양한 회사, 기관,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 필수인데 이때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만나고 네트워크하면서 협력하기에 이 장소, 이 판교라는 생태계가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어떤 많은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보의 교류가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곳입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와 집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인프라적으로도 잘 서포트되고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곳에서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